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의견이 역시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 2명, 하락 2명, 보합 1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사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 SDI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미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시티레가이 주목하고 있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만만치 않은 시장이 오늘도 펼쳐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뭐 지난주 그 금요일 뭐 장에서 봤을 때도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을 뭐 이런 중국 쪽에서의 뭐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공식적인 통화 정책 기조, 뭐 글로벌 이 어떤 이슈 부분은 변하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 미국 쪽도 표현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 제어하기 위한 정책 희소한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오늘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단을 계속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도 이제 보합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나스닥, 뭐 미국 쪽 분야 나스닥이 있죠. 모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지지선을 예상했던 부분이 전부 다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 연준 의장의 청문회의 발언이 또 그 발언과 또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변동성 때문에 추세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뭐 적극적인 매수를 또 자제하는 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적극적인 매수라는 부분은 지금 밸류에이션상 분명히 어떤 저가 매수 기회는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떤 매크로 지표에 의존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슈와 이슈에 의한 어떤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크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 그 저가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장 예상을 하시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자, 이제 코스피는 뭐 2400도 조금 위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2400이 뭐 저희가 기술적인 지지선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두 달 정도를 되짚어보면은 뭐 2600, 2500 이렇게 지지선들이 계속 작용을 할 줄 알았지만 하락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지지선들이 작용을 못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세가 아주 멈출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계속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심리적으로 2400포인트를 뭐 지지선으로 잡고 있긴 하지만,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연준 의장의 코멘트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시장이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이제 하락세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뭐 중요한 가장 가까운 모멘텀이라는 게 누료 2차 발사가 21일에 재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날짜로 치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시일로는 짧긴 하지만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길게 봤을 때는 성공 여부에 따른 이제 뭐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뭐 시일이 짧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혜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국표원에서 이제 배터리를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뭐 리튬이나 니켈 등 이제 원료 공급난을 좀 완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을 이제 강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WHO에서 긴급 회의 개최하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모멘텀도 분명히 시장에서 존재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선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뭐 시장은 빠지지만은 시장 중에서도 강세를 띌 수 있는 섹터나 업종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지수 반등은 제한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종목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네, 삼성 SDI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에 따른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또 주요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로 주가가 몇 주 동안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은 3,800 이상으로 어떤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폭스바겐 쪽에서의 이 전기차 생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하지만 뭐 BMW나 그런 전방차 업체들 전기차 생산이나 출하량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어떤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삼성 SDI도 뭐 유럽과 또 합작해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며칠 동안 하락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코끝이 버텼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매수 구간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저는 세트레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누리호 2차 발사와 관련된 발사 재추진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중소형 위성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뭐 발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2022년 올해죠. 올해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자체가 7,34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8.9% 늘어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트레가이의 주력 분야인 위성 분야에 있어서 전체 금액 중에서 3,37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체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위성 분야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가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성 업체로서 가기 위해서는 뭐 생산량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작년 11월에 250억 규모의 위성 제작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공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 영업이 80억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30% 가까이 늘어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측면에서도 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